짠.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디자인해놨었던 이 코끼리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대략 한 2살 정도 때는 한때 코끼리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무조건 코끼리, 뭘 만들어도 코끼리, 아이클레이로 맨날 코끼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만의 디자인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좀 꽂혀갖고 디자인을 정리해놨었던 나름 브랜드도 코끼리 주식회사, 코끼리 주식회사다 이렇게 만들어놨었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디자인이 나오길래 이제는 디자인을 좀 정리해서 약간 상품화를 해볼까 이 생각을 갖고 나름 당시에 블렌더를 써가지고 만들었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K1을 통해서 출력을 좀 재밌게 많이 뽑아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생각이 나서 한번 K1으로 뽑아보려고 오랜만에 데이터를 꺼냈는데 다행히 잘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를 통해서 이렇게 로우 폴리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섭디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스무스 설정해준 다음에 STL 데이터로 뽑은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줄 생각입니다. STL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스케일 부분을 잘 조절해 주셨고 적정한 사이즈를 맞춰주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짠!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 데이터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크기가 좀 너무 작은 듯해서 약간 좀 크게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뽑으면은 K1 사이즈에 딱 맞죠. 그래서 이게 대략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 20cm 정도 되려나 15cm 정도 대형 프린터 대형 사이즈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해서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스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1시간 정도면은 뽑을 수 있다는 게 이 K1 프린터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만든 프로파일을 써가지고 약간 설정이 다르긴 한데 기본 설정으로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보면 1시간 40분 정도면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아마 서포터를 출력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서포터도 같이 체크해주면 1시간 50분 정도면 출력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것저것 PA를 이용해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대략 시간이 한 2시간? 이게 0.16 헤이트로 뽑았는데 K1이 워낙 고속 프린팅이다 보니까 아주 부담 없이 빠르게 뽑아볼 수 있었던 코끼리 분단입니다. 짠! 기존에 뽑아놨던 하얀색 대형 코끼리와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워낙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 미니를 여러 개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풀을 워낙 발랐더니 이런 식으로 흰색 자국이 났죠.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딱 풀을 써서 붙이는 게 안착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때 물 티슈나 아니면 휴지에 물 발라서 이 매끈하게 닦아주면 얘가 또 녹아서 퍼지면서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착력이 약간 약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가끔 물로 한번 닦아주면 좋고 얘가 제가 크레올리티에서 나온 정품 듀얼 사이드 플레이트인데 왜 B 플레이트를 쓰느냐, A 플레이트 안착력 되게 좋다고 한번 리뷰를 올렸었는데 짠!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 터져가지고 뜯어져가지고 지금 한번 그 순간접착을 붙여놓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안착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잘 못쓰겠어요. 그 다음에 단차도 이렇게 있고 사포로 갈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착력이 세도 좋은데 파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B 플레이트 쪽에 쓰는데 이 B 플레이트는 이거 뭐 TPEI라고 하나? 이런 구조죠. 근데 얘가 안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기 보면 딱 써 있잖아요. Please apply glue before print라고 네, 글루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포터들을 손쉽게 제거를 해주고 약간 면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건 뭐 FDM의 약간 한계 같은 거라서 그래서 크레올리티 슬라이서도 뭐 이런 서포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잘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 군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라라라란. 요거는 하이퍼 PLA로 뽑았고 얘는 이선 PLA 플러스 레드 색상으로 뽑았는데 좀 잘 나왔죠? 보시면은 네,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선 부분을 심 부분을 랜덤으로 하나 까먹고 출력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5개 뽑는데 2시간 20분 정도 0.16 헤이트인데 이건 개별로 뽑은 거라서 약간 선이 다른데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죠. K1도 이 PLA 플러스에서 이 캘리브레이션만 충분히 해준다면은 상당히 잘 나왔죠. 네, 좀 놀랐습니다. 하이퍼 PLA보다 잘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프린색이라서 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이선 PLA 플러스입니다. 제가 만든 설정 값은 플로어를 98%로 해주고 그 다음에 PA를 0.04, 그 다음에 맥스 볼륨 스피드를 이건 18 정도로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짠!
그래서 이 코끼리 군단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야씨,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아프리카를 해서 물을 찾아다니는 코끼리 군단. 빰빰빰. 미니한 꽁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미니 꽁트. 하도 저희 아들과 이런 걸 많이 놀다 보니까 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 코끼리가, 아니죠, 할머니 코끼리죠. 죄송합니다. 코끼리 군단은 할머니 코끼리의 대장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 코끼리가 아프리카에서 물을 찾았다네요. 오, 새끼 코끼리들, 애기 코끼리들도 할머니 코끼리를 쫓아다니네요. 근데 왜 애기 코끼리들은 붉은색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야생에 순순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아주 무자비한 포식자는 아니지만 힘이 진짜 짱짱 세기 때문에 코로 뿅 날려버리고 아악!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코끼리 군단, 코끼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죠. 저희 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진 저의 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코끼리 주식회사라고 브랜드를 하려고 했으나 아들이 이제 관심을 꺼서 별로 안 좋아한 코끼리. 하지만 최근에 또 이쁘다고 좋아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뽑아서 주변 선물도 주고 약간 튜닝을 해서 약간 연필꽂이나 그런 걸로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